안녕하세요, 캣데디입니다. 이거 기억하시죠? 이 아이 우리 2019년 할로윈 에디션으로 준비했던 아이고요. 그때 영상의 후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는 실제 세팅을 해서 주행 영상까지 찍으려고 해요. 비행잉이든 행잉이든 굉장히 대회용으로는 인기가 없는 카울이기도 하고 워낙 이 무게도 많이 나간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경험상 무게도 무게지만 이 부피가 커서 널찍해서 롤러 세팅하는 것도 많이 좀 힘들고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세팅이 뭐 그렇게 자유도가 높지 않아서 거의 고정적인 스타일이 많이 생겼었거든요. 스토클레스에 세팅을 해서 주행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요거는 MA 샷시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을 쓰는 이유는 요 할로윈 그 색감에 보라색이 포인트라서 오로지 색깔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라색이랑 깔맞춤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여기 A 파츠는 또 주황색으로 호박과 좀 연관된 색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. 여기 금색에 이게 싱글용인 것 같아요. 여기 휠보스 짧은 거랑 긴 게 같이 있으면 주로 싱글샷용으로 많이 쓰거든요. 근데 얘가 라이키리가 여기 부피를 보시면 뒷부분에 이게 더 넓어요. 요 앞쪽보다. 그래서 실제로 샤시에 그 휠보스 없는 부분 4개를 맞추면 요 뒷바퀴가 카울보다 많이 안에 들어간 것처럼 보여서 약간 보기가 싫어서 역시나 저는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 휠보스 있는 걸 뒤쪽에 쓰도록 하겠습니다. 플레이트류는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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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플레이트들을 다 계획적으로 준비하지는 않았어요.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스토클래스 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잡혀가는 스타일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부품들을 골라봤는데 요거랑 요거는 제가 앞브레이크 플레이트로 굉장히 좋아해요. 요 두 가지는. 물론 이거 사람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다르실 거예요. 특히 이거 슈퍼엑스 리어인가? 얘는 여기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그 나사 구멍이 튀어나와 있어서 이게 슬로프 올라탈 때 한쪽이 걸려서 위험하다라는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 플레이트 써가지고 그런 단점은 못 느꼈어요. 결국에는 개개인의 어떤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부품을 하나를 쓰더라도 나한테 좋은 부품이 될 수 있고 나쁜 부품이 될 수 있고 결국에는 잘 가면 장땡이거든요. 그러니까 무조건 뭐 앞브레이크는 이 플레이트를 써야 된다, 이거를 써야 된다, 이거는 쓰레기다 그런 얘기에 저는 크게는 안 흔들리셨으면 좋겠어요.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브레이크를 써가지고 모터 무제한 베이지 클래스 차량을 돌렸어요. 안녕 아리야. 네, 저희 둘째 딸 아리이고요. 야, 아빠 촬영 중이야. 어떻게 오고. 뭐 어쨌든 다시 말씀드릴게요. 모터 무제한 베이지 클래스를 그 당시에 했었는데 마하까지 끼고 베어링 없이 속도를 올려서 가지고 놀던 차에서는 이 브레이크 가지고 2회 연속 우승했던 적이 있어요. 물론 그 사설 경기장 대회 입상 경력이겠지만 저 우승할 때 유명하신 분들 옆에서 같이 달리셨거든요. 뭐 어쨌든 이 부품은 나쁜 부품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지금 저희 아리의 엉덩이 등살이 많이 찍히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 앞쪽 끝으로 이렇게 당겨 주거든요. 야, 좀 내려가면 안 되겠니, 아리야? 아리 꼬리. 그래서 내일 빅박스 트랙은 레인 체인지가 없어요. 그래서 요걸로도 앞쪽에 풀카울로 활용을 할 생각이고요. 요거는 내일 가서 굴릴 그 베이지 클래스 만든 건데 보통 MA에도 저는 이거를 많이 쓰거든요. 요렇게 생긴 거. 근데 얘는 밑에서 손가락 넣기가 힘들어서 지금 라이키리 카울을 씌워야 되니까 요 눈썹으로 손가락 들어갈 부분만 요 가운데 딱 비워두고 양쪽으로 달아서 언더가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.
와, 그거는 길들인 울트라에 리베야 안 돼. 리베야 아빠 촬영 중이야. 이 아이는 저희 큰아들 리베라고 합니다. 너 소개했어. 내려가. 아리야. 아리야, 우리 아리. 어구구구구구. 아리야, 잠깐만 내려오면 안 돼? 아리야. 아리야, 내려와. 아리. 그 디자인 프로그램이란 거가 따로 이제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디자이너가 아니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. 내가 그거 써서 뭔가 내 취미 생활에 도움이 되고 어떤 정신적인 보상이 생긴다면 저는 그런 시간을 투자를 해서 프로그램 정도는 배워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. 그 디자인 분야도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디자이너가 영상 프로그램을 만지는 직종은 따로 있는 거거든요. 제가 일하는 디자인 쪽은 영상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학생 때 배웠던 거, 그 어설프게 기억나는 거를 다시 되살려서 인터넷 찾아서 다시 독학하고, 어떻게 썼더라?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도전을 새로 한 거예요. 영상을 편집을 해보겠다고. 아무튼 여러분들이 계속 봐주고 계셔서 꾸준히 작업할 수 있는 거에 감사드리고요. 계속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더 공부를 하고 있어요.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 라벨 디자인 하는 거를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에요.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프로그램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를 틈틈이 해 두신 분은 나중에 제가 라벨 디자인 하는 거, 글자 만드는 거, 그림 그리는 거를 이제 영상에 보여드렸을 때 바로바로 같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프로그램은 진짜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. 그거는 진짜 그 그래픽 프로그램 학원에서 배우던가 아니면은 요즘 인터넷에 독학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들이 많아서 훨씬 전문가들이 잘 알려드릴 거예요. 아니면 책을 사서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책을 사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. 이렇게 까지 해서 완주를 시켰기 때문에 아리야? 아리가 올라왔네요. 사마룬을 해서 세팅을 잡은 거기 때문에 뭐 쟤는 필요했는데 얘는 저 차처럼 속도가 안날 거거든요. 끌어올려 볼까요? 어차피 이거 카울에 기스 나는 거 보고 싶어서 저도 굴리는 건데. 아니 뭐 주행용 카울로 만들었는데, 주행하다가 기스 날수 있는 거죠, 뭐. 이쁜 것 같은데. 아, 아리야. 우리 아리. 어구, 어구. 지금 와서 장난치는 거예요. 자기랑 놀아달라고. 지금 계속 아우. 계속 저한테 문지르고 다니거든요, 지금. 자기 신경 좀 써주세요. 아. 아, 아빠 좋아요. 나랑 놀아요. 이런 거예요. 아구. 아빠도 좋아요. 근데 계속 문지를 거야? 아빠 여기 이거 세팅해야 되는데. 어구야. 어떻게 기가 막히게 여기 한가운데 딱 와서 가리고 있을까? 우리 아리가.